2년 2라운드 6주차 둘째 날의 마지막 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1월 4일 결국 이 두 명의 선수가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경기 속에 앉았습니다. 최후의 승자, 최후의 승리팀을 이제부터 함께 가르치기 바랍니다. 마지막 전장 메두사로 옮겨갑니다. 김정우 선수가 먼저 모습을 드러냈네요. 이곳은 메두사입니다. 그리고 김태경 선수가 윗지역이 있고요. 네, 김태경 선수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강한 선수인 건 분명하지만 그 개인적으로 김정우 선수는 지금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CJ 투스에서 어느 정도 에이스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에이스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것은 에이스 결정전이 왔을 때 상대의 그런 정말 이기기 힘든 에이스만 만난다는 거예요. 이기김대 에이스들만 만나서 그 에이스 선수들을 이겼을 때 진짜 최강의 에이스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김정우 선수의 그런 지금 이 시기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진짜 왕년에 그 경험을 하신 것이 구구절절 묻어나네요. 그렇죠. 정말 마지막 아닙니까? 마지막. 맞아요. 정말 강한 상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것은 어떤 그 피지컬적인 측면 떠나서 이제 그 멘탈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갖춰줘야지만이 진정한 에이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신력. 그래서 결국엔 아마 이 김정우 선수도 언젠가는 김태경을 만날 것이다. 용과 네. 맞닥뜨릴 것이다. 근데 그게 바로 오늘이네요. 그렇죠. 상대전적 지금까지 없습니다. 네. 일단 구드론으로 시작을 하네요. 예, 네, 그런데 첫 서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예, 네, 바로까지. 게스가 놓았습니다. 예, 네, 이거. 예, 네, 아, 트릭? 예, 네, 트릭을 한번 통해서 드론을 누르는 플레이였는지 아니면. 예. 네. 트릭을 통해서 드론을 누르려는 플레이였던 것 같습니다. 뭐 바로까지 누를 생각은 아니었겠죠. 네. 김정우 선수 정말 최근에 강한 선수들과 맞붙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만 끝내는 패배라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은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예, 경기도 좀 챙기는 모습을 좀 기대해볼 수가 있겠고 네. 어찌됐든 빠른 저글링으로 상대의 그런 최적화 빌드에 빌드를 허용하지 않겠다. 캐논부터 우선 짓게끔 만들겠다. 시작을 하고 나서 출발하자. 그런 출발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네. 자, 포지부터 건설하고 있는 김태경, 뒤를 쫓고 있는 김정우 선수의 드론. 네. 2009년 첫 경기입니다. 네, 예. 양 팀의 첫 경기이기 때문에 정말 승리로 따내고 싶은, 승리로 출발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예. 예. 더군다나 SK는 지금 상승세 중이에요. 그렇죠. 예. 또 반대로 CJ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양 선수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아, 참 짐 잘 괴롭혀주네요 정말 지금. 예. 척척 해가지고 지금 뒤로 물러나게 해주고 있는데 불 예. 지금, 이거 풀업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네, 풀업 저글이 6마리에요. 예, 풀업 좀 나오는 것 같네요. 두세 개 나와야죠. 예. 조금 나오네요, 풀업 정말. 네. 예. 그렇죠, 예, 세 개 정도면. 이거를 컨트롤. 자, 부위다 하면서. 자, 셋! 이게 초반에 그 저글링 한 개 안 듣고 들어가서 한 네 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예. 또 세 개도 지금 훌륭합니다. 예, 훌륭한 성격이에요. 예, 들어갑니다. 도핑을 돌아서 미네랄필드 뒤로 돌아서 들어갑니다. 김태균 선수. 이것도 좀 그렇네요. 핑을 하나 취소하고. 예. 게이트 짓는 판단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예. 이게 이제는 컨트롤에 달려있는 건데. 그렇죠. 김태균 선수 손이 워낙 빠르죠. 왜 컨트롤에 달려있냐. 어차피 지금 이제 게이트가 막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딜럿이 나온다는 그런, 시간을 생각해봤을 때 한참 걸린다는 거예요. 한참. 그렇죠. 예. 아직 딜러 나오는 멀었습니다. 일단 김정우 선수가 구드론으로 출발한 그 효과를 확실하게 얻어가는 것 같고요. 죽네요. 하나 프로브. 네. 그렇죠. 괴로워요 되게. 예. 계속 돌려야죠. 왜 상대방이 질럿이 나오더라도 돌리면서 프로브를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김정우 선수는 프로브에 정찰형 프로브에 저걸이 한 개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게릴라 플레이는 굉장히 큰 성과입니다 지금. 네. 예, 자 게스를 계속 괴롭혀주고 있는 김정우 선수 저글링 셋. 게스통 취소하게 만들고 나서는 바로 프로브 잡아줘야 되는데요. 네. 자 아직은 질러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자 일본은 프로브를 괴롭혀줍니다. 하나의 저글링은 계속 어시밀레이터 때리고 있고요. 네. 이거 굉장히 성과시겠는데요 김정우 선수 입장에서는. 네. 지금 게스통 취소하게 되면은 커세어를 띄울 수 있는 타이밍이 느려지기 때문에. 그렇죠. 타격이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네. 있는 겁니다. 타이밍상 말이죠. 예, 하지만 시간을 잘 끌어줬어요. 자, 예. 질럿이 나오고 말았습니다만, 자,
근데 뭐 질럿이 오더라도 저글링을 잘 돌리게 되면은 프로브 한 두기 정도는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프로브 하나 잡혔습니다. 네. 확실히 김태균 선수 침착하네요. 예. 예. 손이 빨라요. 예. 그리고 페이스통을 지으면서 저글링으로 좀 때려라. 그때 좀 시간을 벌었고 앞마당에 동시에 캐스팅 지어주면서 또 캐스 채취할 수 있고요. 그 시간에 질러 보강해서 예 저글링 막아주는 컨트롤 뭐 침착함 이야 훌륭합니다. 정찰 프로브 또 지금 살려줬고 네. 아우 정말 잘 살려주고 있네요. 진짜 손이 멀티태스킹이 네 와 딱 플레이가 아주 깔끔한 게 경기력으로 보여주고 있고 일단은 어쨌든 김정우 선수가 뒷지역에까지 3A 처리 피는데 성공을 했는데다가 레어 태클도 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김태균 선수는 태클을 늦게 타는 바람에 아, 예.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고요. 결국 잡기 잡았는데 이 확실히 약간 예. 좀 김태균 선수 예, 손 빠릅니다. 이게 김태균 선수는 풀업 컨트롤 해주면서 질러 컨트롤 해줬고 예, 그러면서 선수는, 머리도 만져요. 예. 김정우 선수는 저글링 컨트롤만 해줬어요. 풀업에는 강제 어택 저글링 시켜놓고 이것만 이제 봤는데 참 여러모로 뭐 이쪽저쪽 신경을 잘 써주네요. 예.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예. 그렇죠. 정말 많은 연습량을 통해서 저런 신의 손놀림을 가질 수 있게 된 거고 야, 그러면서 근데, 원질럭까지 컨트롤 해주고 있어요. 야, 김정우 선수도 잘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예. 아, 맞잖아요 둘 다. 예. 그렇죠. 자 저글링 나는 위에 끼어. 야, 예. 김정우 선수도 저글링 생기 아직까지 살려놓으면서 상대방 정말 귀찮게 하고 있고요. 예, 프로브도 한번 이게 예, 뭉치게 하는 효과까지 얻어내면서 상대방의 찌르고 들어온 질럿도 잘 막아내주고 있고. 야, 야 네. 이러니까 두 선수들의 에이스죠. 이야 질럿. 아, 저글링 한 마리가 뒤에 있습니다. 예. 예, 있어요.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해체나 덮입니다. 김정우 선수. 아, 양 선수 개인하면 나오는데 정신없죠, 정신없죠? 예, 볼까요? 예. 집중력의 싸움이에요. 이야, 멀미약이 필요하겠는데요, 이거? 예. 자, 이제는 드라군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저글링들이. 아, 또 살아 들어가네요. 살렸어요, 또 살렸어요. 한 마리 예. 살려서 정찰해주고. 아, 네. 오버로드는. 빼주는 편이 낫죠. 이미 야 드론으로 예. 해처리 두 개 따닥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컨트롤 해주는 거 이 경기 중에 컨트롤이 자체가 기세 싸움이거든요. 예. 기세에서 안 밀리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아 질럿으로 또 김태균 선수가 봤기 때문에 상대방의 스파이어 터졌지만 커세어와 지상군 유닛이 좀 예. 과감하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해처리가 두합 다섯 개에다가 하나 더 하니까 여섯 개네요. 저글링이 네. 좀 추가되어서 나와줘야죠. 지금 아빠, 네. 아빠가 이제 다 주면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고요. 자, 리버테크의 코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 정경기에서는 도재욱 선수가 커세어를 좀 허무하게, 허무하게 내주진 않았지만, 네, 초반부터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하던 대로 한번. 네, 전경기와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봐도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커스커지가 커세 노리고 있고 커세를 만약에 있는데, 셔틀 잡히면 만약에 정말 아자 영향을 받은 건가요 뭔가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부터입니다. 네. 김태균 선수는 사실 저런 실수를 잘 안 나오는 선수예요. 그렇죠. 네 영향을 받았습니다. 야 근데 진짜 그 타이밍을 노리고 들어온 스커지가 셔틀을 잡는 김정우 선수의 플레이 굉장히 매서웠고 이게 아니면 가격이 끝나고 나서 예. 가격이 끝나고 나서 도재욱 선수의 김정우 선수가 야, 너도 한번 잡혀봐 그러고 나서 한번 경계해봐 네. 나를 대화를 나눈 건가요? 자 그래서 경쟁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김태경 선수입니다. 예, 자 일단 오질럿이 되기 때문에 성큰 콜론이 없으면 좀 유닛 뽑아내지 않는 게 맞게 좀 까다롭고요 이거 성큰 외 유닛도 추가가 돼야죠. 네 컨트롤 통해서 김태경 선수가 충분히 이득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저걸 많이 줄이고 있는 김태경 선수 성큰 완성됐습니다. 네 본진 쪽으로 쭉 들어가면 되죠. 물론 뭐 시작했고요. 배터리가 지금 한 5개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예. 멀티까지 6개인데 예. 충분히 막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셔틀이 항상 매번 말씀드리면 셔틀은 가장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유닛이에요. 예, 아 셔틀 그렇죠. 예. 예. 셔틀이 잡히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질럿을 한번 흔든 후에 네. 연계 콤보로 셔틀 그렇죠. 리버가 타면서 상대방 한번 더 그래도 히다 1.4 해주면서 최선을 다해주는 질럿들입니다. 아, 양 선수 모드 컨트롤 굉장히 좋아요. 예. 네. 극을 달리고 있는데 두 선수 모두다. 예. 커세어를 줄여준 플레이가 김정우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았고 네. 예, 이제 히드라리스크 5회 처리해서 팍팍 뽑아낼 거거든요. 네. 예, 과연 그 물량을 김태경 선수 특유의 난전 능력으로 좀 극복할지 아니면 도재혁 선수처럼 정말 미친 듯이 뽑아서 상대방을 찍어 누를지 그렇죠. 예, 김태경 선수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분명히 셔틀 잡혔기 때문에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김태경 선수는 사실 완벽한 모습으로 승기를 잡는 그런 선수지 도재혁 선수랑은 약간 다르잖아요. 자 이거 잡히면서도 예. 상대를 때려 눕히는 선수고요. 경로가 심상치 않은데 근데 먼저 억어를 해주고 있는 공중병력 이거 예, 커세어 만약에
예, 순간적으로 컨트롤해서 또 셔틀만 잡아버릴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일단은 봤는데 또 있습니다. 스커지가 네. 또 있습니다. 지금 스포컬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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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스컬지 4기. 예, 이거 잡히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스컬지 4기면 강제체 딱 눌러가지고 막 계속 컨트롤해주면 잡을 수도 있어요. 스피드업. 자, 이거 한 번 더 찌르나요? 예, 질러서 이제 상대방의 추가적인 멀티죠. 한 번 훑어보면서. 아, 셔틀이 주 공격 무기인데 지금. 아, 제가 막, 제가 더 간당간당하네요. 예. 어쩔 수 없는 프로토스 유도인가 봅니다. 제가 간당간당해서. 예, 아슬아슬했죠. 예, 앞서 막 셔틀 잡히는 거 보니까. 예. 예, 아, 지금 해야 돼요. 시청자들도 지금 다들 손을 쥐었다가 놨다가 쥐었다 놨다 그러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어, 예. 예. 자, 오버로드.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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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예. 드랍까지도 생각을 해봄직하고 김정호 선수 입장에서는 일단 셔틀이 계속해서 상대방의 빈틈을 좀 노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김정호 선수의 좋은 반응으로 인해 빈틈이 생기진 않고 있습니다. 아, 요즘에는 그런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커세어 리버로 견제가 계속 끊임없이 들어갔다 간다면 요즘에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템플러 아카이브가 완성된 이후에 다크 템플러나 하이 템플러가 나온 이후에 이제 제대로 된 견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대로 된 견제가 이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다크 템플러 하나 따라다니면서 예. 자, 근데? 와, 이게 지금 자 비었습니다. 예, 아, 결정적이 될 수 있어요. 드랍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집을 다 비웠는데 정말 훌륭한 드랍. 지금 아, 타이밍이 너무 훌륭합니다. 돌아갑니다. 김정수 만약에 하이 템플러라든지 나오게 되면은 게스 유닛 다 잡아먹는 건데. 어, 이거 어 오버로드 예. 다시 한번 강제택 맞긴 맞겠네요. 자, 리버가 스크롤을 제대로 쐈어요. 그래서 히드라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별다른 이제 성과. 야, 리버. 아, 리버 못하니까. 버전을 해주죠, 김태경 선수. 야, 리버 네. 못하니까, 리버 하나 타있지 않았습니까? 딜러 하나 떨궈주면서, 예. 바로 리버 태우는 콘트롤 좋았고요. 그 사이에 드라마 또 노브로 잡혔고요. 그렇죠. 아, 근데, 예, 김정호 선수 입장에서 먹는 자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 이 정도의 견제식의 드랍식 플레이는, 괜찮았다는 생각이 네. 들고, 그 와중에도 셔틀의 체력을 깎아놨다는 네, 거. 네, 지금 저거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거 셔틀이 한번 대박을 좀 터뜨려줘야 되거든요. 다크템플러 상대방의 본진에 내려서 한번 찌르기 공격도 들어갔었는데 김정우 선수 너무나 좋은 대응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내성이 생겨서 이제 스포어 코너진을 곳곳에 지어놨습니다. 예, 아예 그냥 그렇죠. 예, 가서 이득 못 볼 거라면 그냥 안전하게 셔틀 지키는 플레이가 나와주는 게 좋아요. 자, 김태균 선수도 멀티하러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또 예. 이제는 김태균 선수는 체제 갖추고 살려놨던 리버와 질러 드라군 하이템플러까지 갖춰서 나오는 플레이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 전에 두 셔틀을 뭔가 이득을 보겠다는 플레이를 예, 계획하고는 있는데 상대방의 대처가 너무 좋거든요. 자, 셔틀. 그러니까 자원을 김정은 선수가 잘 가져갔기 때문에 그냥 무난한 식으로 병력을 갖춰서 나오는 것보다 항상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견제 들어간 이후에 견제 들어가 주면서 그 시간에 병력 모아가지고 한 방씩 나오는 공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지켜봐야죠. 이게 또 김정은 선수가 피해서 그러니까 김정은 선수가 지금 또 좋은 컨트롤로 좋은 방어력으로 방어를 잘 하게 되면은. 가끔 저렇게 김태형 선수가 4제너스로 진짜 제일 많이 먹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소소하게 유닛들을 조합하는 게 김태형 선수의 장점인데. 자, 그럼 돌아가까지! 김태형 선수가 아, 잘해주고 있어요. 잘해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지역이 리버가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공간 아닙니까, 지금은. 자, 타야! 김정은 선수. 한번 찍어야 해. 네. 태웠다 배웠다. 오버로드 아웃 캐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본 다 줄게요. 예. 아, 컨트롤 정말 김정은 선수 컨트롤 굉장히 뛰어났네요. 정말 전술적인 운영이 대박이에요. 예. 저쪽 지금 멀티 먹은 쪽, 걸어서 가기, 뛰어가기는 굉장히 멀어요. 딱 오버로드 두 기, 드랍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남겨둬서 왔다 갔다. 예. 컨트롤 아주 좋아요. 아, 그리고. 아, 템플러! 스톤을 쓰지 못하고! 스톤 피했어요. 야, 또 템플러 없어버 이거 만약에 잘못 들어가면은, 예. 많은 수의 그런 히드라한테 잡혀먹을 수가 있어요. 히드라가 지금 얼마나 보유가 됐는지, 정확한 숫자를 봐야 알겠지만은, 해처리가 많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히드라 공이라면 지금 해처리 속속착해 늘어났어요. 자, 안 돼요. 예, 근데 리버가 타고 있다면은, 이거 충분히 질러 들이대면서 한번 이득을 본직한 타이밍이긴 한데요. 예, 럴커가 있긴 하지만. 야! 야, 다크템플러. 예, 이게 김태경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상군 내려오게 되면 상대방의 오버로드가 굉장히 빈틈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오버로드를 컷에어로 찢어주면서 지상군 계속해서 체제 확보해가는. 이게 김태경의 장점인데! 야, 김정은 선수. 통해요, 예. 야, 김정은 선수 오늘 정말 잘해주는 점이 지금 김태경 선수가 저쪽 지역만 3번 노렸어요. 예. 3번 다 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양 선수 모두 정말 경기력 최상급이네요. 자, 이제 어쨌든 거리도 럭커 쫓겨갔고요.
야, 이제 김태기 선수가 선택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김정호 선수가 지금 잘해주고 있다는 점이 예. 어설프게 럴코듀에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말 그냥 물량전을 해가지고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유닛이 될 때까지 태클토리 올리고 유닛 뽑아주고 지금 어설프게 럴코듀에게 들어갔다가 뚫리게 되면 경기 끝납니다. 자, 곳곳에 벌어낸 히드라들. 네. 자! 옷이 탑탑 노리고 있었거든요. 아, 셔츠 정말 셔츠의 날이 아니네요. 예. 네. 자 일단 둘이 이 싸움 정도는 이길 것 같은데 그 셔츠는 있었다고 공이요. 확실하게 앞서갈 수 있었거든요. 자 양분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이 어딥니까 김태균 선수가? 예. 네, 뭐 사실 근데 김태균 선수도 급할 이유가 없어요. 한시적 멀티도 추가적으로 성공했는데다가 뭐 셔틀이 잡히긴 했지만 계속해서 뽑아낼 자원력은 됩니다. 근데 지금이 빈틈이에요. 셔틀이 한번 잡혔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약간의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해야지 김태균 선수도 이제 재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건데 왜냐하면 셔틀이 잡혔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모든 병력을 김정우 선수가 다 합세해가지고 센터 쪽으로 그냥 양방 이제 180도 우리가 둘러쳐버리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자 이게 경기 양상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집니다. 아, 리버가 네. 잘 나왔네요. 기어서 잘 나왔어요. 야 김정우 선수가 드랍이라든지 뭔가 좀 이렇게 난전 능력을 자신의 주도권을 가진 상태에서 싸움을 이끌어야 되는데 커세어가 계속해서 상대방의 오버로드 노리니까 그런 플레이도 사실상 힘들고요. 자 야, 여기서 정신 차리는 예. 자만 정신 차리는 자만 삽니다. 자 이거 히라이스크 예 그다음에 자 드랍 나머지는 나머지 예 밀리지만 않고 이 한시쪽 멀티 드랍을 통해서 한시하게 한다면 리버나 뭐 하이템 플러가 없네요. 아 캐논 세 개면은 충분히 격파할 수 있는 그런 유닛 양이죠. 오버레드 세 개면은 양은 충분히 차 있으니까요. 네 이 한방 병력이 지금 자 내리죠. 만만치 않은 병력인데 자 내립니까? 확실하게 파괴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시작합니다. 예, 김태균 선수 지켜 와야 돼요. 럴커 한테 럴커 한테 럴커 한테 럴커 한테 아니 죽어 죽었어요. 네. 자 그럼 셔틀 나갑니다. 아 셔틀 야 정신 없네요. 야 난전이 이제 버려질 수 있다. 지키고 왔어요. 야 순간순간 선수들의 정말 뛰어난 컨트롤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프로브는 바로 뺀 것도 아닌 게 혹시나 네, 넥서스를 내리자마자 바로 테러할까봐 프로브가 약간 물매를 맞았던 거예요. 야 아, 이게 예. 정말 김정우 선수도 잘해주고 있는 점이 김태균 선수는 저 셔틀에 질러 내려가지고 시선 끌고 센터 쪽으로 화끈하게 진출하려고 그랬는데 그 타이밍에 또 김정우 선수가 딱 그 전 타이밍에 들어갔기 때문에 센터 쪽으로 쉽사리 못 나온 겁니다. 지금 우리 김성준 게임 연출이 어디를 잡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예. 두 선수가 정말 화끈하게 잘라옵니다. 한판 돌렸어요. 정말 두 선수 한판 쏘고 두 선수 오늘 정말 화끈해요. 예. 리버 강정태 리버 강정태 이제 그거 한 인상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죠. 비겁하지 않게 옴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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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습니까? 저기 있어요. 왔어요. 옴쪼마 저기 있어요. 양이 많아요. 양이 너무너무 많아요. 김태균 밀어붙입니다. 양이 네. 너무 많습니다. 양이 예 네, 이때부터 다크소음이 한번 딱 펼쳐지면서 싸움을 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김정우 선수도 뭔가 확신이 있었으니까 달려든 게 아니었겠습니까? 예 네, 근데 김태균 선수 너무나 잘 싸웠네요. 김태균 선수 경쟁을 되게 많이 남겼어요. 하지만 근데 김정우 선수도 먹으면 또 마음껏 해처리 도 많습니다. 예. 근데 오버드를 찍겨요. 그렇죠. 아니 김태균 선수와 도정 선수 살 다른데 달려가고 있어요. 도정 선수 경기를 보는 것 같나요? 자 그래도 예 도정 아니 예, 김정우 네, 선수도 네. 밀리지 않는 선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소모전 이끌어내고 무한 소모전 전의 특징 한시 쪽 넥서스 테러만 어떻게든 이뤄진다면은 김정우 선수도 나쁠 게 없습니다. 디파일러 네. 방금 아까 올라갔더니 디파일러가 보이죠? 자 디파일러 한번 예, 확보되면은 드랍을 통해서 상대방의 본진 쪽 한번 노려보기도 하고 슈퍼저울 있으면서 예 아드레날렌즈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디파일러 조합해서 저글링을 더 극대화시켜야죠. 지금은 미드권 디파일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멀티가 지금 똑같아요. 하지만 전투 자체에서 프로토스가 계속 승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프로토스가 밀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저그가 무언가 지금 이기려는 답을 얻기 위해서는 디팔러의 활용이 필수적이에요. 자, 디팔러가 없는 상태에서 드라운에 잘못했어요. 네, 아직까지 아칸이 굉장히 적은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감하게 달려보는 김정우 선수 이런 것 같아요. 김정우 선수가 한번 지금이 타이밍이니까요.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그렇죠. 상대 그런 빈틈이 조금 있었을 때 확실히 병력도 제거해주고 네. 멀티를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끊임없이 오는 이 셔틀 견제 멀티 데스킹이 질러 떨어지면 놓쳤어요. 템플러. 놓쳤어. 템플러 떨어집니다. 템플러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내리면 드론 몰살입니다. 아 방에서 김정우 예, 김정호 또 그걸 살려가고 여기 멀티도 막 예, 때려주면서 그 때리는 질러 잡아주려고 저거를 공사범 질러 질러 공사범 예. 예. 자 일단 커세어를 좀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피하려고 있는 질러 예 어느 순간 김정호 선수가 센터 쪽을 확보했습니다. 예
아직은 예, 물론 지금 밀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칭찬할 점이지만은 아직은 뭔가 평가 멀티를 어느 정도 칠 수 있는 그런 병력 자체 만들어야 돼. 지금 만약에 이렇게 같은 자원의 그런 양으로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물론 아직 좀 더 지켜봐야지 알겠지만요. 예. 또 뺐고요. 또 대피합니다. 또. 야, 근데 예. 자, 스톰. 자, 아직 스톰입니다. 플레이를 뿌리 안 끝이나. 이거 플래그 굉장히 골치 아프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상대방은 저글링이 아드레나 글레저 어그레더 완료됐기 때문에 드라군들이 정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건데 플래그까지 뿌려졌습니다. 네. 자, 매드사에서 바로 그런 기분도 왔어. 멀티 같은 숫자 먹으면 사실 프로토스가 저글에 이결되는 게 정상인데. 예. 미네랄이 빨리 떨어지는 건 프로토스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글에 이기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하지만 오늘 상대는 김태균이에요. 진짜 지가네요. 여기서 그것도 보고 있었나봐, 김정우는. 예. 아, 정말 양선수 모두 최고의 반응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 정말, 예. 예, 그러면서 센터 쪽을 어떻게든 내주지 않겠다. 점령하겠다. 야! 빨리 반응을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돼요. 빨리 굉장히 중요한 일이시고. 그렇죠. 네. 근데 빼줍니다. 그걸도 5점 잡아주고. 야, 이거는 미니맵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집중력에 있어서 미니맵을 순간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두 선수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네. 최고의 플레이를 해줬습니다. 예. 눈이 시원한데요 아주 그냥. 또 예 다섯 시쪽 앞마당에 처리 취소당했나요? 네, 취소됐어요. 아까 취소당했습니다. 취소당했다가 여기 취소했어요. 그 등산에 못 이겨가지고 네. 드론이 안 했다 그러고 네. 취소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지금 이제 지으려고 시도하죠. 예. 야, 이거. 야, 중간에 검은! 예, 김태균 선수가 서서히 센터 쪽을 조여오고 있거든요. 예, 드랍이라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상대방 변면 제압하고. 샌드치! 스톱! 아, 예. 이게 분명히. 예. 같은 자원이게 되면은, 조합이 될 때 게스를 그냥, 더 많이 간, 같은 자원일 때 게스가 한 3개 이상 되면은 프로토스는 조합 자체가 훌륭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칸, 템플러, 예. 리버 다 나옵니다. 자, 센터에 러커라인이 거쳐졌는데 내려옵니다. 그래서 멀티점 뛰기 시작하고는 김태경 선수. 아. 하지만 김정우 선수는 게스통, 게스 멀티를 더 가지고 더 가지고 가야지 울트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못 나와요. 뒤에서 저건들이 덮쳐오고 있는 가운데 일단은 멀티점. 자, 하이테브라 뒤에서 커버를 해주고 있고. 예, 커버링. 지형이 너무 네. 좋지 않아요. 김정우는 여기는 다리 건너면서 별명 다 녹을 것 같은데요. 스톱을 뒤집어서 자 걸어. 이거는 김정우 선수가 막으러 올 게 아니라 멀티를 치러 갔어야 돼요. 이거는 뺏어야죠. 이건 막아도 막은 게 아니에요. 막아도 프로토스가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갖추고 있는 병력으로 멀티 뽑아가지고 멀티 완전히 제거해주고 같은 양 같은 자원으로 꾸역꾸역 디파일러임으로 버티는 식으로 운영이 됐으면 여기도 들어 그렇죠. 드랍가지고 예. 드랍가지고 버티는 식으로 운영이 됐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자, 이게 이 한 번의 공격 이 김태균 선수의 한 번의 공격으로 김태균 선수가 경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마찬가지로 김정우 선수의 한 번의 이런 방어 선택이 결국은 경기를 그르치게 만드는 그림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방금 플레이으로 잡아보셨습니까? 파크 테플러 그렇죠. 와 정말 김정우 선수 경기는 굉장히 좋고 멀티를 쳐야 됩니다. 멀티 네, 상대에서 말씀해주신 멀티를 쳐야 돼요. 자신 파괴되는데 상대방은 멀티 해주면은 불모드 뻔한 거죠. 그렇죠. 이 순식간에 진행돼 서로의 생각이 결국 승부를 갈라놨습니다. 서로의 생각 중에 김태균 선수의 생각과 판단이 승리를 바꾸는 판단이었어요. 자, 플레이가 한번 제대로 뿌려지면 그래도 진락 순식간에 녹여버리면서 멀티 쪽 한번 칠 기회가 생길 것 같은데요.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최소 김정은 선수가 희망이 있다고 말씀드리려면은 즉 가지 김태균 선수가 가지고 있던 병력 다 제거해주고 어느 정도 병력이 남아 있어야지 희망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힘이 가고 예 지금은 안 돼요. 힘들어요. 예. 지금 힘들어요. 예 럴커로는 힘들겠네요. 자 서서히 김태균 선수가 힘을 세우고 플레이가 과연 플레이가 플레이가 다크소 럴커 다크소 자 다크섬이 여기 슬쩍 줄게 아니거든요. 좀 더 들어가서 멀티 쪽에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자리를 잡아야 한번, 되는데 이 한 번 기회 놓치면 다 먹겠죠. 샌드위치 김동준 마지막 이 한 번의 기회예요. 마지막 이 한 번의 기회 하이테플러 네 발이에요. 하이테플러가 스톰! 자유스톰! 무슨 일이 있어서 예. 예. 아웃스 멀티 무슨 일이 있어도 김정은 선수 파괴했어야 좀 왜 대항할 만한 힘이 동등하게 갖춰지는 거였는데 이게 정말 아까 차라리 그냥 방어하러 가지 말고 공격을 가서 멀티 그냥 파괴해버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지금 너무 많이 났네요. 다크성! 자 그렇죠 진화로 네, 이게 적의 힘이거든요. 않았어요. 그래도 멀티를 치게 된다면 예.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 만약 멀티를 못 치게 되면 희망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멀티를 치고 자신의 멀티 돌리게 되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멀티에서 9시 쪽은 9시 파괴하고 4시 쪽 넥서 1.4 1.4하고 4시 쪽 지금 돌려야 돼요. 4시 쪽도 어느 정도 방어 그런 타워를 야, 방어를 치게끔
김태경이 뛰어요. 네. 자, 나만 뺏길 수가 없습니다. 김태경 그런 선수가 아니에요. 지켜야 돼요. 김정우 5시 무조건 지켜내야 됩니다. 5시 지켜내면 일단 지켜야 되는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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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래서 네. 포토스의 드라군 비율이 한번 깨졌기 때문에 질럿만으로 변화를 조합할 수 없다는 거. 디파일러 플레이가 있지 않습니까? 플레이를 네. 뿌리고 슈퍼저가 되고 전체를 잡아도 되죠? 그렇죠. 플레이를 뿌렸을 때 가장 많은 손실을 보는 거,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거 질럿이에요. 네. 네. 슈퍼저글링 아드레나 그래서 업그레이드 저글링으로 플레이가 한번 뿌리면서 5시 멀티 지켜내고 어떻게든 좀 이렇게 상대방이 멀티 쪽 자원줄에 타격을 주는 경기 운영을 가닥을 잡아간다면 아. 네. 김정은 선수도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부지런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원이 굉장히 좀 적었을 때 힘을 보는 거는 프로토스다 보니까 예. 예. 아, 지금 조금 더 지켜봐. 진짜 빨리 가야 돼요. 넥서스 강조태. 넥서스 강조태. 넥서스 강조태. 이제는 지켜야죠. 몰라요. 이제는 병역 싸움에서 이길 게 아니라 지키면 되는 거예요. 지켜야죠. 지키면서 소규모 히드라랑 소규모 저글링이랑 디팔로도 디팔로, 견제 그렇죠. 견제 들어가면서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예, 지금은 디팔로가 생명입니다. 네. 김정우 선수는 양이 모든 걸 다 막아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양은 좀 많아요. 양 선수가 김정우도 양이 많아요. 자, 그리고 예, 셔틀에 리버가 타고 있었기 때문에 리버만 적극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예, 다섯이 좀 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다섯이 좀 아니게 밀리게 되면 김정우 다시 경기를 잡을 수밖에 없고 버텨야 돼요. 무조건 버텨야지 김정우 선수가 이길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지. 자, 그래서 버티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병력 규모가 파워 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뒤쪽에서 톱뿌리고 앞쪽에는 리버가 스캔서버. 네, 디파일러가 좀 아쉬운데요. 디파일러 있으면 어찌없지 플래그 뿌리면서 아, 근데 병력이 좀 있네요. 많네요. 양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네. 3-2업입니다. 네. 게다가 지금 멀티 돌리고 있고 멀티 캐논은 파괴당하지 않았어요. 다시 깨졌어요. 네. 네, 다시 넥서스 재건을 했기 때문에 김태경 선수는 자원 채찰 1시 쪽에 다시 할 수 있고요. 아, 넥서스 테러를 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5시 멀티를 지킨다는 전제 하에 그렇죠. 모든 것이 이뤄졌어야 네. 김정은 선수의 승리가 보이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그 멀리 코너를 지연정 잠시 후에 넥서스가 완성이 됩니다. 야, 그렇죠. 참 김정은 선수 정말 요즘 경기를 보면 예. 정말 아쉬워. 잘해주는데 아직 신인이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패배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희망이 정말 희박하기는 합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주고는 있어요. 자, 병력이 하지만 조금씩 나오는 속도가 줄어들고 있고요. 병력이 쌓이지 않고 있는 김정우 선수. 네. 스커지가 쫓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즐기듯이 운전하고 있는 김태경. 아, 이게 근데 양이 병력을 갖추고 있는 양 자체가 어느 정도 엇비슷해야지. 예, 김태경. 김태경 선수가 쇼를 보여주네요. 예. 마지막에. 예, 쇼. 아, 이제는 정말 힘들어 보이는데요. 리버도 24킬 영웅 리버입니다. 드라군도 32킬하는 마당에 리버라고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예. 소띠에를 맞이해서 울트라를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울트라가 나올 수 있나 모르겠네요. 예, 그런 영웅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자원력을 허용해주지 않네요. 이게 김태경 스타일이거든요. 예. 김정우 선수는 저 셔틀만 잡자예요. 자, 네, 셔틀 잡네. 예, 이거는 정말 잡혀도 되는 셔틀입니다. 이제 그렇죠. 예, 멀티가 없는 저그. 혼자 예, 저 혼자 살아있네요. 아, 한시쪽 멀티도 파괴 못하고요. 지금 와서 다시 파괴한다 하더라도 김정우 선수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죠.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의 유닛도 나올 수 있는 자원이 어느 정도는 돼야지 역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태워서 뺍니다. 김정우도 네. 대단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예. 아쉬운 거예요, 김정우 선수는. CJ도 아쉽고, 네. 아까 그 전라도 도신 분도 아쉽습니다. 네. 정말 최선을 다했고, 경기력 보세요. 김정우 선수, 경기력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한데. 정말 뛰어난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하나 자원줄 하나 때문에 정말 그 5시 들어온 상대방의 정말 조합 잘 되어 있기도 했지만 디파일러의 다크서원과 플레이가 뿌려지면서 어떻게든 잘 달려들었다면 자,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대요. 강민호선 가능합니까? 그렇죠? 지금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기적의 아버지예요. 이기게 되면 기적의 아버지입니다. 못 이겨요. 해설을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으시는군요. 정말 힘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게다가 상대가 김태균이라는 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유리함에서 김태균 선수를 지금 상황에서 역전하기라는 역전을 하는 거지 사실. 거세를 받았습니다. 하늘의 왕자. 이야, 김태균.
아, 예. 왜 안 나가느냐? 예. 이거 타워 마지막인 것 같은데. 최현진! 예! 잘했습니다. 김정우 선수 잘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너무 강적술 현주라는 최강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거예요. 이현우 김태호 현주라는 최강자입니다. 자, 우리 두 선수에게 네. 박수가 붙였죠. 네, 정말 잘했습니다. 진짜. 정말 잘했어요. 김태호 선수 정말 끊임없이 강한 모습 정말. 계속 보여주네요. 네, 정말 눈이 맑아지는 느낌입니다. 정말 예. 이야, 저기 남산에서 인천 앞만 안 볼 정도네요. 예, 아, 정말 뛰어난 경기를 보여준 양선 씨에게 고맙다는 말이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경기를 보여줘서 예, 오늘 정말 경기장 찾아주신 모든 팬분들도 정말 기분 좋게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고 김태경 선수가 보여준 경기력이 정말 놀랍네요. 도재혁과는 다른 스타일로 적으로 잡아놨는 데 있어서 오늘 4호 경기가 굉장히 흥미로운 매치업이 아니었나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 약간 예. 비슷했어요. 초반에는 약간 비슷했지만 예. 다시 중반 이후부터 김태경 선수 자신의 모습을 찾았고 김정우 선수 정말 개인적으로 좌절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지금은 잘했어요. 기회예요. 지금은 김정우 선수에게 좋은 기회예요. 정말 대선수로 성장하기 위한 정말 그 밑거름입니다. 김태경을 상대로 저그가 29분 28초를 끌고 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저희는 다 알고 있어요. 마지엘 선수도 알고 있어요, 그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우 선수의 경기력에 또 한 번, 칭찬을 해주고 싶은 거고, 김태형 선수 역시 명불허전이네요. 예, 네.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2009년 들어서 최고의 선풀전을 보여준 김태경 선수와 김정우 선수였습니다. 네, 첫날부터, 예. SK 텔레콤 2009년 처음 들어서 하는 경기인데 스카우트까지 봤어요. 네. 야, 계속해서 날아갈 수 있는 고공비행을 할 수 있겠는데요. 뭔가 우리나라 올해 자 2009년 뭔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날아가야죠. 일단 벤치에 가서 두정 선수랑 대화 나눌 것 같아요. 나도 한번 잡혀봤다. 잡혀보니까 잡히면 안 되겠더라. 그런 대화 나눌 것 같습니다. 야, 참 정말 불가사의한 SK 텔레콤 T1. SK 텔레콤 T1의 T가 토스 넘버원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예. 맞습니다. SK 텔레콤 토스 넘버원입니다. 예. 네, 토스가 3승을 하네요. 3승을. 3승은 뭐 삼성전자판도 참승한 모습 보여줬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앞서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엎치락 뒤치락 정말 대단합니다. SK 텔레콤 T1의 그런 풀트라인드. 네, 프로포스 전성시대는 김태경이 이끄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경기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경기는 모두 끝났습니다. 자, 정말 네 코미디를 시작해서 블록버스터 그리고 네. 뭐라고 해서 표현드릴 수가 없네요. 네, 그렇죠. 뭐 한편의 영화를 모든 종류의 영화를 다 본 것 같아요. 네, 빼고 정말 스케일도 컸을 뿐더러 그 영화 속에 묻어나는 내용 자체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네 소소하게 계속해서 유닛 컨트롤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플레이도 경기 내내 이뤄졌고 예, 계속해서 찌르는 쪽은 사실 김태경 선수였어요. 예, 방어적인 입장을 김정호 선수가 취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방어가 워낙에 뛰어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요. 예, 결국에는 뭐 경기 김태경 선수가 승리로 가져갔지만 계속해서 보여줬던 김정호 선수의 예. 난전 능력, 그 경기력 칭찬 100번 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장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어느 장면 하나 놓칠 장면이 없습니다. 네, 정말 보여드릴 게 많아요. 정말 그 김태경 선수의 경기전에서 있어서의 그런 견제에 무릎 부분에 적응되기 굉장히 많았고 김정호 선수는 김태경 선수의 견제에 거의 당했다고 봐도 됩니다. 다 막아냈어요. 근데 김태경 선수가 정말 영리한 그런 선수라는 생각이 드는 점이
정말 이기는 방법을 아는 선수예요. 자신의 그런 병력 자체가 조합이 됐었을 때 부딪히면 최소한 밀리지 않는다. 이긴다라는 게 한 70% 이상이 됐다. 라는 시점이 왔을 때 멀티 쪽으로 파고드는 선택이 너무 좋았던 겁니다. 물론 그 최상의 시나리오를 제가 이제 멀티 쪽으로 김정은 선수가 멀티 쪽으로 가는 선택을 말씀을 드린 건데 프로토스의 병력을 정급 입장에서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데 김태균 선수가 파고들었던 그 지역은 프로토스가 200%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김태균 선수의 그 선택 하나가 결국은 승리로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 아주 근소한 사실 차이였었죠. 네. 김정우 선수도 정말 너무너무 잘해줬습니다. 네, 정말 너무너무 뭐 한 선수만 잘한다고 연결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김정우 선수가 적으로서 프로토스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까다로운 플레이만 골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김태균 선수에게 패배를 했다는 거 분명히 김태균 선수가 얼마나 대단하고 잘하고 실력 있는 선수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고 예. 계속해서 이뤄지는 멀티태스킹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예, 이런 경기는 정말 죽어두고 모셔놓고 봐야 돼요 지금. 예. 예. 이때 만약에 김태균 선수가 조금 더 주춤거리고 물론 뭐 지금 상황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조금 더 주춤거리고 계시면 또 김정은 선수가 보강하는데 시간을 벌 수 있는 건데 이때 파고들었던 선택이 김태균 선수가 결국 승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여기서 손해 많이 봤어요 김정은 선수는요. 예, 일부는 뒤에서 들어오는 병력도 백업해주고 그리고 네. 앞에서는 멀티 깨주고 그렇죠. 예, 또 이제 경기 외적인 부분 뭐 게임 연출하고 있는 예, 김성주 연출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예. 예, 너무나 잘 잡아줬습니다 경기를. 예, 놓치지 않고 이 양 선수의 난전 능력을 참 잘 보여줬다는 거. 너무 재밌는 경기였어요. 괜히 이게 MSL 방패인 줄 아십니까? 괜히 은색 두 개다가 괜히 금색 하나인 줄 아십니까?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이번 경기를 예. 통해서 김태균 선수 확실하게 보여줬죠. 자, 용 중에 용 김태용입니다. 네, 승천했어요. 네. 네, 이미 승천했어요. 지금 계속 더 우주 끝까지 날아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앞으로 또 이 김정우 선수와 김태경 선수의 매첩이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이래서. 그렇죠. 네, 특히나 김정우 선수는 아직도 발전하고 있는 단계라는 그렇죠. 거. 예, 그 점이 정말 양 선수를 보는 데 있어서 재미가 한층 더해진 것 같고 앞으로 이 도재혁 선수와 김태경 선수의 저그전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 예, 네. 그걸 보는 재미도 또 굉장히 할까요? 무슨 광고에서 보면 그 밑에서 이렇게 그 개구쟁이의 그런 괴수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미지 이 이미지가 어떻게 괴수 이미지입니까? 예. 다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인터뷰하는 모습. 예. 아, 참 보기 좋네.